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40과 40이 고정 요거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40고정이나 42 고정 저 같은 경우 수호잖아요. 만렙을 잡아서 그 희열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렙들과 이제 파티를 해서 제가 수호다 보니까 머리끄댕이 딱 잡으면 어떻게 우리 파티원들이 싹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마족 만렙 같은 경우는 기분이 상당히 더럽죠. 왜? 42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당겼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게 40고정 하다가 아 정말 이게 재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토를 잡다 보면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오토를 잡으면 어떻게 어퍼가 생기죠. 어퍼가 생기면 어떻게 장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를 하염없이 캐고 있어. 30마리, 40마리, 50마리, 100마리 막 치고 있는데 어때요? 아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랩업을 시작해. 그래서 이게 42가 된 거야. 42가 됐다가 아 그냥 만렙 가야지 그 생각까지 갔어요. 만렙 가려고 했는데 아 뚱피디님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래갖고 주위에서 말려서 다시 다운 시켰어요. 솔직히 이거 50렙 찍었어. 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아스 그 다음에 동부서부 유황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파티를 모집하면 파티 모집이 잘 안 돼요. 저랩들이다 보니까 파티 모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지쳐. 파티 모집하는데 한 3, 4시간 걸려. 빠를 때는 한 30분 정도면 되는데 한 3, 4시간 걸려. 아 정말 짜증나. 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 그러다 그럴 때마다 만렙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2 고정 하나 있으면 정말 땡큐 베리 감사하다. 왜 감사할까요? 지금 이 캐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하층 요새전만 지금 잠깐씩 돌고 있는데 하층 요새전이 8시 05분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한 7시 55분에 접속해서 거기 날라가면 8시야. 8시에 딱 뭐해? 그 아티 쪽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꼬부기 버프 한 번만 주세요 딱 외쳐. 그러면 꼬부기 버프 누가 줘? 그러면 시간이 돼. 8시 5분이야. 요새 시작해. 가. 그래서 어떻게? 뚜까 이제 신장을 쳐. 그럼 어떻게 돼? 금공 두 개가 생겨. 와 대박이죠. 요거 외에는 진짜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에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파세의 마을에 가면 악몽이 나오고 있어요. 악몽 가면 이게 솔직히 뭐 아 오래 걸려서 난 가기 싫어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인데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적게 걸려요. 이게 단기 루트가 있거든요. 쫙 달려서 가는 거야. 달려서 몸 몰아서 그래서 쫙 가서 잡고 또 달려. 이런 식으로 하면 딱 10분도 안 걸려. 한 9분컷 나왔던 것 같아요. 수호로 했을 때 9분컷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끝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열쇠를 받으면 유일무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뽀각을 하잖아. 뽀각을 하면 장비 내가 강화석 제일 높은 거 봤을 때 80레벨 강화석 받았어요. 80레벨 내 3개 받았어. 3개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좀 강화석도 모을 수 있어요. 이거 쿨이 있다 보니까 쿨 4시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40이나 42 고정 하실 분들은 요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하면 10분에서 15분 하루 접속하면 뭐라고? 금공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2 고정은 정신건강이 진짜 42 고정 해갖고 뭐 장비를 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뭐 맞출 거야. 정말 귀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고 내가 고정을 할지 말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영상에 제가 금공 먹었다는 거
영상 뒤로 잘라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영상 확인하세요. 안녕.